아, 시험 방송을 다시 열었고요. 지금 시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세팅은 간단하게 그 마이크를 제 이렇게 안주머니에 장착할까 간단하네요. 그냥 걸어가면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다음에 휴대폰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친구 간단한 모습입니다. 시내로 가면서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광화문 남자의 강릉 문화 이야기 시험 방송입니다. 아, 벌써 내부에 들어오셨군요. 들어오신 분들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뒷골목으로 다녀보면 이렇게 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릉에. 많은 눈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거의 도로에는 눈이 다 치워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도로 양쪽에는 상당히 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내 나가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좀 해드리고요. 이렇게 도로 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강릉에 계신 분들은 저하고 합류가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다니면서 조금 찻집에 쉬는 시간도 좀 가질 텐데 한번 얼굴도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박광선님이 시청 중이시고요. 그다음에 데빌뷰 안 이번에 이제 데빌뷰 오면 원한을 가진 구미신가요? 일단 축하해 주시는 분들께서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요. 들어오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넘동에서 시내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강릉 사람들은 잠수교라 그러죠. 잠수교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처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것은요, 제가 원래 어릴 때 살던 그 마을인데, 거기 옛날, 아버지 생가가 있어서 그쪽에 좀 들렸다가 지금 다시 시내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 방송은 광화문 남자의 강릉 문화 이야기를 방송해 드릴 시험 방송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전역에서 한번 페이스북으로 방송해 보고 있고, 뭐 다른 페이스북 아닌 다른 매체로도 한번 시험을 해볼 예정인데, 일단은 페이스북으로 방송 시작을 시험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차가 많지 않은데 오늘 명절이니까 차들이 무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람이 좀 심하게 좀 부네요. 바람 불입니다.
아, 이게 제가 이동하면서 하는 방송이라서 상당히 뭐랄까 화면이 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약에 정지 상태에서도 방송을 좀 해드리고, 여기는 뭐냐면 고수부지가 되겠죠. 강의 고수부지가 되겠는데, 잠수교에서 저쪽에 바닥 방향 쪽으로 보는 곳이고요. 이쪽은 고수부지 쪽에 어떤 노암동에서 대관령 방향. 자, 대관령 보이시죠? 이게 신화 아파트입니다. 자, 잠수교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 얼음이 꽁꽁 얼었네요. 상당히 빙판, 어린 시절에는 이 빙판을 위해서 많이 놀게 됐는데, 예, 지금 잠수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용례란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오디오 상태 어떻습니까? 지금 남대천이 꽁꽁 얼었는데, 저 밑에 저기 바위 보이시죠? 저 바위가 예전에 월화정이 있었던 곳이랍니다. 그 신라 시대 때그 설화가 있죠. 그 공주님하고 왕자님의 설화가 있는데, 거기 설화가 있던 월화정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저기 정자가 있었는데요. 그 정자가 수해로 인해서 헐리고, 그 월화정은 저기 양모 아파트 옆에, 월화정은 지금 잘 보이질 않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이 속주머니에 넣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디오 상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좋네요. 바람이 뭐좀그 방향도 좀덜 타는 것 같고요. 지형덕이라는 분이 수고 많으십니다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바닥이 날이 따뜻해지니까 위로 가서 흥건하네요. 여기가 터널입니다. 이게 터널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름철에 비가 내릴 때, 이 남대철이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차단막을 친 거죠. 그러면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잠수교를 건너서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여기는 아마 맨날 꽃감전이라는 골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꽃감 시장으로 유명했던 골목입니다. 지금은 꽃감의 자취를 전혀 볼수 없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꽃감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매매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강릉이 꽃감이 거의 이제 나지는 않고, 뭐 자연산 꽃감이 이제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꽃감 관련 자체가 전혀 없는 아주 애석한 꽃감 시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자체가요, 이 꽃감 시장에 강릉 꽃감 전문이라고 선일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일상이라 남아 있습니다. 아, 이곳은 이
상암시장, 그냥 상암시장 뒷도로인데요. 일방 통행으로 이렇게 최근에 도로 인도도 넓히고 양쪽으로 일방 통행으로 지금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정정환님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정규님도 오셨고요. 저도 어젯밤에 마지막 막차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